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조건문과 관련해서 약간 부가적인 것들, 중요한 건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불린의 대체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꼭 if 뒤에 나오는 괄호에 불린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if 0을 하게 되면, 자, 이거 저줄 바꿈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1이 되면 실행이 되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숫자 1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 1은 true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비교 수업에서 1과 true가 같냐 라는 것을 하면 true가 된다라는 거 배운 적 있죠? 바로 그게 여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코드 쓰지 마세요. true나 false 그런 것들을 쓰시고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false로 간주하는 데이터 형식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자, if 뒤에다가 제가 어떤 값을 넣는데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죠? 자, 이것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빈 문자열인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false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문자열을 이렇게 주게 되면 얘는 그때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f undefined 자, 이건 실행이 될까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undefined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false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건 뭐냐면 a라는 변수를 생성은 했는데 어떠한 값도 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undefined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한 결과는 값이 할당되지 않은 변수라는 것이 출력될 겁니다. 왜냐면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죠? 느낌표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값을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실행이 되는데요. 그 얘기는 null이라는 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죠? 그 false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실행이 되는데 이건 역시도 자바스크립트에서 false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그 comparison table이라고 하는 그 표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비교하거나 사용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if라는 탭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if 안에 true가 들어갔다. 그러면 걔는 true란 뜻이고요. if 안에 false가 들어가면 당연히 false라는 뜻에서 흰색이 됩니다. if에 1이 들어가면 얘는 true고요. if에 0이 들어가면 false고 if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true고 뭐 이렇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쭉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쪽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 이런 기호들은 우리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건 그게 HTML, CSS 같은 어떤 문서를 만들기 위한 언어가 아닌 이상은 조건문이라는 것은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건문을 잘 배워두시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 또는 파이썬, PHP, C 이런 언어들을 배울 때 공통적으로 예, 사용되는 그런 문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걸 배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반복문이라는 건데요. 반복문은 조건문과 함께 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산맥에 해당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